바라보며 알게 돼. 알면 잊어도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, 세상이란 것이 가버린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. 고맙습니다. 이런 노래도 괜찮나요? 이 갑슬이라는 이 상품 자체가 여러분들 늘 흥겹게 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노래 부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제가 또 저녁도 야심한 밤이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살짝 인사 한번 드렸어요. 괜찮았죠? 나름.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. 저는 가수는 아니에요. 우리 이슬이 언니처럼 저는 가수는 아니고 저는 품바로서는 그래도 노래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그쵸? 이 정도면 노래 잘하지. 이렇게 이쁜 섹시한 품바 봤냐? 세상에. 몸매 봐라. 얼굴 되지. 이렇게 안 보, 이렇게 보이는데도 깔끔하고 이쁜데 안 보이는데도 얼마나 깔끔하고 이쁜 줄 아냐? 솔직히. 어머야, 비웃는 거예요? 비웃는 거 아니죠? 저기 빈자리 좀 채우고 앉으세요. 지금부터 이제 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재밌는 공간 속으로 모셔야 될 텐데 제가 재밌는 멘트도 하고 여러분들 웃기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한테 뭐 해주는 게 있어야 돼요.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사달라고 구걸 안 할게요. 나 안 팔아. 안 팔을 게 대신에 앉아서 박수나 좀 많이 주시고 응원 주시면 그게 힘이지. 그쵸? 우리 잔치집에 가서도 부주만 딸랑하고 오는 게 그게 부주인 줄 알아? 가서 놀아주고 어울려주고 이게 큰 부주인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오늘 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. 그쵸? 한 주 중에서 열심히 또 달려오시고 오늘 금요일 밤이 너무나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아. 이틀 쉬잖아요. 여유가 있잖아 사람이. 그래서 오늘은 불금을 어디서 보내냐, 저희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. 재밌게 모셔드릴게. 잘해드릴게요. 잘해드릴게. 박수 많이 주실 거죠. 그래서 자 우리 여기 어머님 아버님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유독 엄마가 보고 싶어서 모정의 세월을 한번 가도록 할게요. 괜찮겠죠? 잘하면 잘한다고 표현을 해야 돼. 그냥 속으로만 잘한다 뭐 알아요?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해. 표현력이 제일 약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그래요. 왜? 사랑하면 한다고 표현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표현하면 왜 헌법 36조 26항에 걸린다냐? 표현을 하세요. 잘하면 잘한다. 잘한다 앵콜 이런 것도 해주고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냥 공중 3회전도 하고 덤블링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. 그쵸? 저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건 바로 저입니다. 그쵸? 이게 바로 상부 상조. 자, 무등의 세월 한번 다시 갑니다. 다시. 자, 탄성 받쳐서 인사. 큐. 저. 저 뒤에 봐라. 우중충에다 박수 넘는 거 봐라. 아이고. 그렇죠.
수라 어머니 마음 여자 키예요? 세상에 기는 다시 모두들 가버려도 그 시부로 얼룩들이 못 정해